빛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매일 빛과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빛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빛의 소중함을 까맣게 잊고 지내는 거죠. 오늘 이렇게 어둠 속에 있으니 빛의 소중함이 새삼스럽습니다. 앞을 볼 수 없었던 헬렌 켈러 여사가 생각나는군요. 죽기 전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딱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던. 저는 권이중입니다. 지금껏 친구들과 함께 빛에 관한 연구를 좀 했고 그 중에서도 이중 슬릿 실험이 가장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름도 권이중입니다. 제 친구들도 소개해야겠죠? 이 친구들은 빛의 본질이 입자임내 파동임내 툭하면 싸우지만 과학에 대한 열정만큼은 대단합니다. 자, 먼저 암파동군을 소개하겠습니다. 파동군에게 빛을 한번 쏴줄까요? 네, 독특한 인상이죠? 본인이 영국의 대물리학자 폴 디렉을 닮았다고 주장하는 친구입니다. 정말 환생을 했다고 해도 믿을 정도예요. 자, 또 다른 친구는 빛의 본질이 입자라고 주장하는 친구입니다. 생긴 게 알갱이를 닮아서 입자씨입니다. 입자씨에게 빛을 한번 쏴줄까요? 네, 감사합니다. 별빛, 달빛, 빛을 아주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저는 오늘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언제 또 이렇게 많은 시간 빛에 관한 얘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Light in. 빛이 쏟아지네요. 이 쏟아지는 빛들은 도대체 뭐죠? 그 많던 빛들이 다 어디로 사라졌나요? 다시 돌아왔네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있고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빛을 보고 있는 것이죠. 본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거울 속에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왼손을 올렸는데 이 친구는 오른손을 올리고 있군요. 저는 저의 빛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저의 허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 반대편에 나와 똑같이 생긴 빛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저는 제가 아닌 저를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그리고 색을 봅니다. 우린 이것이 빛의 마술이란 것쯤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안다고 생각했지만 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빛이란 무엇일까? 이것도 그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주변을 둘러보죠. 우리 주변에는 물질로 가득 차 있죠. 이 책상과 의자, 그리고 이 계단, 그리고 이 무대와 무대 위의 모든 것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도 물질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빛은 물질일까요? 아닌가요? 빛은 물질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죠. 하지만 왜 아니냐고 물어본다면 딱히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내고 있는 이 소리는 물질일까요? 정말 한번 물어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리는 물질일까요, 학생? 모르겠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네. 우리는 이 소리가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우리의 귀에와 닿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리는 물질일까 아닐까?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여 주십시오. 암파동군입니다. 소리는 물질이 아니라 파동입니다. 그렇듯 이 빛도 물질이 아니라 파동입니다. 만약 빛이 물질이라면 질량이 있어야 하는데 빛은 질량이 없습니다. 질량이 없으면 아예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 목소리가 존재하듯 빛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존재한다라는 건 무언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입니다. 영향을 미친다. 이걸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빛은 에너지를 실어나르는 파동입니다. 이중 씨, 밧줄 좀 부탁드려요. 제가 파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파동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파동입니다. 아, 뭐 좀 싱겁나요? 좀 세게 흔들어 볼까요?
세게 흔드니까 뭐가 커지나요? 예, 파동의 높이, 진폭이 커지는군요. 이번에는 빠르게 흔들어 보겠습니다. 빠르게 흔드니까 뭐가 달라지나요? 예, 파동의 길이, 파장이 짧아졌군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파동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중 씨, 북소리 좀 부탁드려요. 제 목소리도 파동이지만 왠지 이 북소리가 더 파동스럽네요. 아, 근데 아까 제가 밧줄의 끝을 잡고 흔들었을 때는 파동이 보였는데 왜 이번에는 보이지 않는 걸까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떨고 있는 겁니다. 좀 세게 쳐주시겠어요? 아, 역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마도 공기가 더 크게 떨리고 있을 겁니다. 빠르게 쳐주시겠어요? 와, 저기 공기가 열심히 빨리 떨리고 있는 게 보일 듯 말 듯하네요. 파장이 짧아졌군요. 따라서 1초에 떨리는 횟수, 진동수는 많아졌고요. 이렇게 파동은 무언가가 떠는 겁니다. 제가 아까 밧줄을 잡고 흔들었을 때 밧줄이 떨렸고요. 북을 쳤을 때 공기가 떨렸고요. 우리에게 친숙한 파동 중에는 물결이라는 게 있는데 이 물결은 물이 진동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빛을 파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빛이라는 파동은 무엇이 떠는 걸까요? 무엇이 떠는 것 같아요? 공기. 땡! 아니에요? 빛은 아까 밧줄이나 소리나 물결처럼 무언가 물질을 떨게 하지는 않습니다. 빛은 빛 자체가 진동하면서 나아갑니다. 이것이 빛이라는 파동이 다른 파동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물질이 없어도, 매개물질이 없어도 진공 속에서도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조금 유식하게 말하자면 그림에서처럼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하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전기가 자기를 진동시키고 자기가 전기를 진동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빛을 전자기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전자기파.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 중에서 이러한 빛의 성질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1865년에 처음 우리에게 알려진 이것은 빛이 어떻게 생기는지, 빛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고 오묘한 빛의 움직임을 너무나도 간단하고 아름답게 표현한 수식입니다. 이게 바로 빛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맥스웰 방정식입니다. 실망하셨나요? 뭐 캔커피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가 너무 별로 안 좋아하는 수학 공식 같은 게 나와서 어려워요. 아, 괜찮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의 예술 작품인 것처럼 감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방정식에 고마운 마음을 한 요만큼만 품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파가 이 방정식을 토대로 나올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즐겨 시청하는 응답하라 1988, 그거 재밌잖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용기 내서 나 오늘 숨 마시고 늦게 들어가 라고 보낼 수 있는 핸드폰 문자도 이 방정식이 없었다면 나올 수 없었을 테니까요. 맥스웰은 이 방정식을 통해서 전자기파의 존재를 예견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전자기파를 쏘아서 증명해낸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맥스웰은 전자기파의 속도를 알고 싶었는데요, 실제로 측정하지는 못했고 이 방정식을 계산해서 전자기파의 속도를 알아냈는데요, 놀랍게도 그 전자기파의 속도는 바로 빛의 속도와 동일했던 것입니다. 즉 그는 빛도 전자기파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파장이 1m 이상인 전파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도, 우리가 보통 빛이라고 부르는 가시광선도, 우리의 피부를 괴롭히는 자외선도, 병원에서 자주 사용하는 엑스레이도 모두 전자기파의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파장만 다르고 다른 성질은 모두 동일한 빛의 가족, 전자기파라는 사실 말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물리학자 제임스 클라크 맥스웰이 만든 이 아름다운 방정식은 그야말로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이 방정식이 없었다면 나올 수 없었다죠? 저 사람은
방정식이 너무 좋아서 팔에 문신까지 했네요. 컵도 방정식이 너무 좋아서 몸통에 문신을 했네요. 그리고 위와 아래에 간단한 영어 문장이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니까 번역해 보겠습니다. And God said, 그리고 신이 말했다. 맥스웰 방정식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있었다. 멋집니다. 저에게는 이 맥스웰 방정식이 마치 한편의 시와도 같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자를 해독하는데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던 역사적인 비석을 로제타 스톤이라고 부른다죠. 그렇다면 신의 언어인 빛을 해독하는 이 맥스웰 방정식이야말로 빛의 로제타 스톤입니다. 빛은 파동이다. 빛은 웨이브다. 파동이다. 웨이브다. 파동이다. 네, 파동 씨. 그러니까 웨이브다. 파동이라고. 아, 아직도 빛의 본질을 파동이라고 생각하신다니 제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반가 반가. 파동 씨 말씀대로 이 맥스웰 방정식이 정식으로 발표된 건 1865년입니다. 한마디로 이거 너무 옛날 얘기잖아요. 그쵸? 아, 물론 아인슈타인도 이 물리학은 맥스웰 이전과 맥스웰 이후로 나뉜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맥스웰 방정식은 너무나 위대합니다. 하지만 이 맥스웰의 이론을 보다 확장시켜서 빛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완벽하게 밝힌 미국의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상당히 친숙한 이 과학자는 누굴까요? 폴 디레? 땡! 윤성철! 땡! 정하웅! 에이 땡! 김상욱! 땡! 정혜리! 네! 소개합니다. 바로 리처드 파인만입니다. 와우. 그가 쓴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뉴턴은 빛이 입자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으며 그의 생각은 옳았다. 그리고 그는 그 증거로 광전 증폭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광전 증폭기 조금 생소하시죠? 자, 이 광전 증폭기는 빛을 감지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빛을 쬐었을 때 딱 하는 소리를 내죠. 마치 아주 작은 콩알을 딱딱한 나무 책상 위에 딱딱딱딱 그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느낌이죠. 어? 근데 왜 딱 하는 소리가 나는 걸까요? 파동 씨, 만일 빛이 파동이라면 소리의 형태가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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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야 할 것 같은데 왜 딱 하는 소리가 나는 걸까요? 바로 빛이 입자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한 건 빛의 세기를 크게 했을 때 이 딱 하는 소리가 빠르게 들릴 뿐 소리 자체의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센 빛, 다시 말해서 더 밝은 빛은 마치 똑같은 크기의 콩알이 와르르 하고 쏟아지는 형국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네, 바로 빛이 입자라는 더욱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린 이러한 빛의 입자를 광자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몸에도 광전 증폭기가 있습니다. 파동 씨,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몸에 빛을 맞으면 딱 소리 나는 게 있다고?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인간의 몸에도 빛을 감지하는 기관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인간의 눈입니다. 인간의 눈은 대여섯 개의 광자만 있어도 이를 감지할 수 있는 대단히 정밀한 광전 증폭기입니다. 희미한 빛도 다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눈이 만들어지기까지 38억 년이나 걸렸으니까 굉장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눈은 보배입니다. 생명 진화의 역사가 38억 년인 건 맞지만 눈이라는 건 삼엽충에게서 가장 먼저 생겼으니까 삼엽충에게서 인간의 눈까지 정확하게 5억 5천만 년 정도 걸린 거죠. 꼭 딴지를 거시네. 얼굴이 삼엽충 닮으셨어요? 암모나이트 닮았어요. 뭐라고요? 똑똑한 삼엽충 씨에게 제가 질문 하나 하죠. 입자 씨가 방금 말한 광전증폭기에서 딱 하는 소리가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일단 저는 삼엽충 안 닮았고요. 오 마이 갓. 그러니까 빛을 세게 쬐어도 에너지를 많이 줘도 안 된다라면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답을 곧 아시게 되실 겁니다.